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죠. 사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서로의 아파트를 사고 팔고 싶어 하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샀다가 물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평범하게 무리하지 않고 내가 평생 또는 십수년 이상 살 아파트를 내 능력 안에서 구매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부동산 시장이죠.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우는 소리 할 필요 없이 시세에 맞춰서 적당한 가격에 여유 있게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파트를 고점에 구매했다가 아파트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구매한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수록 내가 투자한 돈이 사라져가고 내가 내야 할 대출금은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끌에서 샀는데 정말 큰일이 난 것이죠. 좀처럼 내리지 않는 금리에 집값 고점인식이 더해지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8월 11억 원대까지 상승하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지난달부터 내림세로 돌아서더니 2023년 10월 이달은 10억 원 선도 위태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10월에 거래된 525건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약 10억 603만 원입니다. 아직 10월이 일주일 넘게 남아 이달에 확정된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500건이 넘는 매매 가격들의 평균 수치인 만큼 의미 있는 숫자라는 분석이죠. 이달 평균 거래 가격은 전달인 10억 9,991만 원보다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며 한 달 사이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집값 폭등기 동안 12억 원을 상회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거래 절벽이 극심했던 작년 하반기에 8억 원에서 8억 4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9억 6,914만 원으로 다시 올라선 가격은 4월부터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결국 10억 원 선을 넘겼죠. 상승세는 이어져 7월과 8월에는 각각 11억 2,783만 원, 11억 3,273만 원으로 올랐다가 지난달 10억 9,991만 원으로 내려갔죠. 평균 거래 금액이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달 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며 10억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 배경에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죠.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2023년 간신히 유지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정책자금도 고갈되고 구매해 줄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다 구매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끌한 사람들과 부동산 시장이 망가질까봐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금리는 어떻게든 올리지 않고 하느니 버티고 있지만 은행들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동안 버티고 버틴 하느니 한꺼번에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경제가 더 박살 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금 확보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모든 지표는 집값 하락을 향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둔화인 상태죠. 출산율은 0.8명 이하입니다. 즉 학생 수와 근로에 참여할 인력이 감소죠. 게다가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죠. 여러 지표가 명확하게 집값 하락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까요? 뭔가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결정적인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아파트나 부동산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그리고 건설사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떨어지지 않게 계속 붙들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시 아파트가 현재 등록된 매물만 무려 7만 6천 호 갱신이죠. 매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매매 건수는 1,000건도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즉 거래는 1% 정도 수준이죠. 매물은 점점 늘어날 테고 거래는 점점 안 될 테니까 망하겠네요. 굳이 따지자면 10년 전, 5년 전에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0억, 15억으로 뛰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지금 부동산 상황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 어느 순간
거래가 멈출 것 같아 보이네요. 건설사나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 테고요. 건설사는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결국에는 부도가 나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겠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3.5%로 동결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올 1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9개월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은행 대출금리는 V자 곡선을 그리고 있죠.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2023년 올 1월 8%대에 진입했다가 올 5월 5%대까지 하락했지만 6월부터 반등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에 재진입했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도 없는데 욕심으로 아파트를 산 영끌갭 투자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끌한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지금 계속해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 분들께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우상향한다고 하죠. 계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했을 뿐 어느 순간 멈추거나 내려가죠. 결국 한국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수 있죠. 높은 가격에 산 아파트를 폭탄 돌리게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올해 집값이 올랐던 것은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집을 구매에 나섰던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정책자금을 받아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젊은 무주택자들이 많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대출이자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인상이 예상되자 관망세로 돌아선 이들이 많아지고 있죠. 2023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부동산, 특히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됩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